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2019년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처받으시고 아프시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하루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 참 수고했다 하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실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정말 정치인으로서 송구하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더 편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아쉽고 또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 나경원 지난 1년 동안 상식과 민의를 저버린 문재인 정권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왜요?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이만큼 저희가 제도로서 대한민국을 성장시켰는데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대한민국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원내대표 자리를 그만두고 동작구로 돌아와서 동작구 지인들과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주민들을 매일매일 많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드시다 하고 어떤 분들은 빨리 정권이 바뀌었으면 하십니다. 또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냥 참아야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작구민들을 위한 저의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 바쁜 틈 속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를 내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또 여러분들의 숙원 사업인 서리풀 터널을 개통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한 단계 더 나가서 하고 싶은 것은 역시 교육 동작, 문화 동작을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1월 11일 새해에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부고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월 11일 오전 11시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의정부고회를 합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저와 함께 대한민국과 동작의 미래를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면서 새해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람이 나무를 아무리 흔들어도 숲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저 나경원,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